안녕하세요. 날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오늘은 모니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모니터는 인터픽스에서 나온 IPQ3240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무슨 모니터냐면 여기 보이듯이 32인치 QHD 평면 165Hz를 지원하는 모니터입니다. 저는 이미 사용을 해봤는데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얇고 커다랗고 그냥 깔끔하게 생긴 모니터인데 저 모니터가 지금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저 스펙의 모니터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니터예요. 근데 이 모니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친구 방에다가 설치를 해줄 겁니다. 기존에는 친구가 한 250만원짜리 27인치 4K 144Hz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 모니터로 바꾸고 사용을 하면 친구가 어떻게 체감을 할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무거워. 원래 쓰던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가 테스트해 주지. 일단 다 끝나면 나보. 오케이. 써보셈. 그래서 어저께 몇 시간 썼지? 5시간 썼나? 5시간 게임 했지? 했지. 보더랜드 3 그것만? 스타2 스타2? 게임만 했음 아니면 뭐 영상도 봤음? 영상도 봤죠. 인방 봤어. 그러면 차이가 느껴졌는지 게임했을 때 원래 쓰던 거에 비해서 뭐 딱히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 역퇴감이 막 심하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지. 해상도 부분이? 원래 쓰던 게 4K 144Hz였잖아. 해상도 아무래도 낮아졌으니까 바로 딱 바꾸고 나서 바로 썼을 때는 좀 역퇴감이 좀 느껴졌지. 해상도가 아무래도 낮아졌으니까 한두 시간 쓰다 보면은 이제 적응돼가지고 굳이. 색감은? 색감. 색감은 게임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 할 때 보니까 좀 전에 보던 거보다 좀 다르더라고. 색깔이 약간 좀 더 환하고 좀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차이를 못 느꼈으면 게임할 때도 차이 못 느꼈다는 소리 아니야? 기존이랑? 그 막 신경 쓰지를 않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가 막 크게 뭐 낮아졌다 뭐 그런 거는 못 느꼈어. 잔상도? 잔상? 뭐 잔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막 크게 신경 쓸 정도로 나 느껴지 난 못 느꼈어. 그래? 아 밝기? 밝기는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밝았어. 원래 쓰던 거보다? 좀 더 쨍하고. 원래 쓰던 게 밝기 몇으로 썼었지? 밝기? 좀 어둡게 썼던 것 같긴 한. 그건 원래 모니터를 좀 어둡게 썼으니까 이게 근데 더 밝게 느껴졌다. 그치. 기본적으로 얘가 더 밝았어. 그것 말고 단점은 없었음? 그 모니터를 봤을 때는 크게 뭐 단점 같은 거, 역차감 같은 거 없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외적인 부분? 저 모니터 하단부? 만져봤을 때 좀 하단부 좀 뜨겁다고 해야 되나? 뜨겁다고? 지금 별로 안 뜨겁네. 여긴 좀 뜨겁네. 오른쪽이 좀 뜨거워. 딱 한 대보다. 지금은 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여긴 뜨거워. 여긴 뜨겁고 여기는 미지근하다. 오른쪽이 좀 그렇네. 뭐 그거는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만지진 않잖아? 모니터를 쓰다가 갑자기 모니터 온도가 어떠지? 하고 이렇게 만지진 않잖아?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열이 난다. 그냥 그 정도만. 그리고 다른 거네. 뭐 내장 사운드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좋지도 않은 정도. 아 내장 스피커? 괜찮아. 따로 쓰던 옛날 거에 비해서는 쓸만해. 이거네. 이거 높낮이 조절 못 하잖아. 그거는 좀 이제 아쉽지. 높낮이 조절 없는 거는 이제 전에 건 있었으니까. 있다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그건 좀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야. 그건 뭐 모니터함 달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기존 거랑 별 차이는 모르겠고 색감은 좀 더 진한 것 같고 모니터가 밝고 모니터 밑에서 뜨거운 열이 나오고 높낮이 조절 없는 게 거슬린다. 그 정도? 그러면 이거 일단 계속 쓰셈. 일단 친구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이 모니터 스펙이 막 엄청나게 특출난 그런 스펙은 아니에요. 그런데 있을 거 다 있으면서도 동급 모니터들 중에서는 가장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특출난 스펙이겠죠? 친구가 이 모니터 쓰기 전에 저도 이 모니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거 중에 좋았던 거 3개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감입니다. 보통 저가형 모니터들이 유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장이 까져 있다든지 하는 마감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마감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모니터 테두리 부분이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데다가 약간 이 곡선처럼 이렇게 따져 있어가지고 막 코팅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딱 받았을 때 좀 간지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모니터 하단부가 약간 좀 뜨거워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뭐 저희가 컴퓨터를 할 때 모니터를 뭐 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에 손을 갖다 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딱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았던 거 두 번째는 응답 속도입니다. 이 모니터에 들어있는 패널이 TN이나 IPS 패널이 아니고 VA 패널입니다. VA 패널의 단점 중에 하나는 잔상이 다른 패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생긴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모니터는 오버드라이브 최대치에서 역잔상 없이 다른 VA 패널들보다 잔상이 적었습니다. 여기 제조사에서는 대기업의 상급 게이밍 모니터들에 들어가는 VA 패널하고 동일한 패널을 썼다고 하던데 제가 써봤을 때도 그런 모니터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 괜찮았던 점은 스피커입니다. 일단 이 모니터는 2 플러스 2W의 평범한 모니터들에 들어가는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나마 쓸만합니다. 보통 2 플러스 2W의 스피커들은 그냥 소리가 들린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모니터는 어? 들어줄만한데? 수준이었어요. 임시로 쓰기에는 충분한 수준의 스피커이긴 했어요. 그런데 괜찮다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피커를 따로 사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느꼈던 점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모니터들은 정말 특별한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였는데 가격이 자비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가성비 모니터를 한번 써보니까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끝판왕 모니터들에 비해서 크게 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 이 정도라면 나중에 서브 모니터들은 가성비 모니터들로 다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